안녕하세요. 헬로 데팅뜨개입니다. 저번 파트 1에 이어서 두 번째는 요렇게 소매를 답니다. 예, 제가 먼저 가버렸네요. 아, 저는 지금 조금 길게 뜨고 있는데요. 소매는 요렇게 조금만 떠서 지금 꼬아뜨기로 고무단 떴어요. 예, 딱 입으면 너무, 예, 얌전한 게, 얌전하면서 고급지면서 너무 딱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이 패턴은 지금 한번 빨면 이게 딱 이렇게 살아나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패턴이 살아나요. 이렇게 늘어지면서 펼쳐지면서 딱 적당히 딱 좋게 패턴이 살아납니다. 펼쳐져요. 지금 이렇게 만지면 엠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가 영광 햇빛을 가리고 찍어가지고 조금 이런데요. 네, 패턴의 색깔은 지금 이게 맞습니다. 네, 좀 햇빛을 비춰볼까요? 예, 이게 손을 넣어볼까요? 엠보가 지금은 울퉁불퉁해요. 한번 빨면 이게 쫙 펼쳐져요. 달인 것처럼 스팀으로 달일 필요도 없어요. 요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울샴푸 풀어서 하고 쫙 말리고 나면 이게 패턴이 쫙 펴지면서 살아납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마지막 영상까지, 예, 최대한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소매 이렇게, 예, 저번 영상은 19cm까지 찍었는데 24cm? 지금 딱 24.5, 24cm 정도 떴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양쪽 팔 달았고요. 예, 저번 시간에 이게 버튼은 끝났죠? 버튼을 달았어요. 저는 이게 집에 싸개 단추가 있어서 싸개 단추를 달았는데요. 이 소재가 린넨과 면이다 보니까 서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예, 저번 1편에 올린 작품은 린넨 100이었어요. 굉장히 편안했어요. 예, 굉장히 편안했었고 이건 아직 예, 완성이 안된 상태라 예, 저는 지금 현재 어떻게 뜨고 있냐면 아이고 영상을 제대로 보여드리려면 지금 예, 이렇게 좀 해볼까요? 이렇게 좀 영상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쭉 올려볼게요. 굉장히 길게 뜨고 있어요. 저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한 30cm만 뜨지 마시고 한 27cm, 8cm, 27cm 뜨시고 여기다 고무단 한 4cm 뜨시면 이렇게 빨면 축 처지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뜨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여기 이후로도 쭉 뜨고 있어요. 얼만큼 뜨고 있냐면 보이시나요? 예, 100cm를 뜰 예정이에요. 100한 3cm? 가량 이렇게 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원피스 형태로, 예, 폴로 원피스 아시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길게 뜨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 현재까지 했는데, 한 15cm 더, 뜰때 제대로 크게 길게 뜨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직 조금 남았어요. 그러려면 그것까지 떠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2번은 봤는데 입었을 때 예, 제대로 조화롭게 잘 완성을 하고 있어요. 길이만 더 뜨면 돼요. 마지막 단은 그냥 고무단처럼으로 떠도 될것 같고요. 아, 상황을 봐서 마지막 단은 나중에 또다 완성되면 완성되는 대로 또 완성된 부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티셔츠로 하시고 싶으면 파트 1처럼 뜨시려면 여기까지 예, 그 밑으로 28cm, 7cm 정도 뜨시면 될것 같고요. 저처럼 하시고 싶으시면 지금 저는 한없이 길게 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 파트 1에 이어서 예, 두 번째 영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깃, 예, 카라 부분 어떻게 떴는지 보여드릴게요. 카라도 예, 이렇게 딱 야무지게 떠지는 방법으로 떴습니다. 네, 요거는 다음 시간에 둬야지 너무 영상이 길어가지고 한번 영상에는
다 넣을 수가 없더라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실 줄 아시는 분은 영상을 보기만 해도 아실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느낌이 탄탄해서 옷이 흐트러짐 없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꽃잎이 펼쳐지듯 느낌이 와 있습니다. 아주 퀄리티가 좋은 원피스를 만들고 있는데요. 티셔츠로 해도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예, 저는 버블티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려요. 꾹꾹꾹꾹. 네, 이렇게 버튼 단을 연결을 파트 1에서 했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부터서는 통짜로 뜨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현재 프론트고요. 예. 앞면인데 앞판인데 여기를 이렇게 엠보 같은 느낌으로 떠지게 됩니다. 그래서 빨게 되면 살짝 이렇게 펴지면서 패턴이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의 치수를 잴때 살짝 당기면서 프론트가 되는 부분에서 살짝 당기면서 예, 재보도록 할게요. 살짝 당겨줘야지만 됩니다. 빨기 전이니까 현재 19cm가 됩니다. 이게 이제부터서는 24cm가 될 때까지 늘리지는 않습니다. 늘리지는 않는데 한번 여기서 늘리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습니다. 19cm가 될 때까지 이렇게 뜨시고 난 다음부터 24cm가 될 때까지는 코늘림을 하지 않고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판에 보면 버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이제부터는 통으로 뜰 건데요. 왔다 갔다 하는 방식으로 뜨는 것과는 다르게 통으로 뜰 때는 조금 패턴의 무늬를 넣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 부분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현재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어지는 단입니다. 이렇게 쭉 통짜로 이제부터는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서는 겉뜨기 단이 되네요. 겉뜨기 단두 단은 세 단을 더 뜨고 난 다음에 패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부분에서 요 부분을 요걸로 하는 거는 조금 그럴 것 같지만 고래도 요 영상에서 담도록 할게요. 네, 앞판에서 19cm까지 레글런 늘림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5호에서 77이신 분은 여기서 더 늘리실 필요 없이 이쪽에서 쭉 24cm가 될 때까지 늘림 없이 뜨시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77 이상이신 분들, 88이시거나 그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서 조금 더 늘리시면 돼요. 좌우로 이제까지 했던 것처럼 레글런 늘림을 하시면 되는데 그 영상을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겉뜨기로 떴을 때, 겉뜨기로 떴을 때쭉 떠보도록 할게요. 겉뜨기로 떠나가는 상황일 때 이제는 원통으로 뜨고 있습니다. 겉뜨기로 떠나갈 때 겉뜨기 단에서 두 번째 단에서 코 늘림 하는 법은 이렇게 마커를 한번 보이도록 바꿔볼게요. 마커를 중심으로 좌우 한 코씩 해서 코를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마커 전한 코에서 코를 늘리는데 먼저 한 코를 뜨시고 요 뒷면에서 보면 요렇게 보시면 뒷면에 요렇게 코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이걸 살짝 끌어당기면 요렇게 됩니다. 그한 코를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마커를 옮겨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 이 아래에 코가 하나 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뜨면 이 밑에 코가 하나 나오죠? 이 코를 증감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에서 한 코씩 그리고 마지막 붙어있던 그 코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좌우로 한 코씩이 늘어나진 상태입니다. 예, 평단일 때는 거뜨기일 때는 예,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패턴으로 이어갈 때의 늘림단도 보여드릴게요. 파트 1에서 늘림에 대해서 문의하셨던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영상을 넣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즈가 더 크신 분들은 이렇게 증감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레글런 늘림할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또 더 한번 더 요런 스타일의 늘림을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봄, 여름 가디건 하얀색 칠보로 뜬 1년 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패턴이 있는 단에서 어떻게 늘리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버튼단을 합체한 이후에 그 뒤로 쭉 여기가 당연히 첫 단이 되겠죠. 예, 통짜로 이은 후에 여기서부터 뜨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 합체한 단의 첫 번째 패턴을 보면 한 개, 두 개, 세 개, 세 단을 겉뜨기 했습니다. 이쪽은 당연히 예, 이렇게 되돌아왔으니까 여기도 세 단을 뜬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에서만 합체하고 첫 번째에서만 예, 우선은 시작했던 부분까지 떠주겠습니다. 요렇게 떠가고 버튼단이 이어진 6기까지 뜨고 나면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이 부분만 요렇게 해서 뒷부분에서 끌어당겨서 이 두 코를 합쳐서 떠줍니다. 예, 예, 공식은 없지만 이렇게 했을 때 다음에 뜰 때 더 예쁩니다. 네, 여기는 이렇게 하고 난 후에 가위를 이용해서 예, 실 마무리할 수 있는 길이를 놓고 커트해 줍니다. 그렇게 한 후에 이제부터서는 이 단을 쭉 여기 마커 있는 부분까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옮겨두도록 할게요. 앞판에 이만큼 떠왔죠? 다시 코를 옮겨서 이렇게 옮겨서 자세히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거는 옮기면 놓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하면서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온 만큼, 뜬 만큼 앞판에 요 겨드랑이 레글런 마커까지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옮기고 있죠? 요렇게 앞판의 한쪽 겨드랑이로 되돌아가서 여기서부터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한 코는 좀 옮겨두고 그 다음부터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도 겨드랑이 코 늘림을 하는 법 다시 패턴으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실을 챙겨서 걸어줄 준비를 하시고 네, 여기에서 먼저
이걸 요렇게 한번 감아주도록 할게요. 감아주고 여유실을 쭉 둔 다음에 실정리할 여유실을 둔 다음에 이렇게 한번 묶어주고 네 한번 묶어주시고 이렇게 한쪽으로 여유실을 치워두도록 할게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시고 네 두코를 보면 이렇게 겹쳤던 단이 있고 비움 단이 있습니다. 겹쳤던 단이 있는 것이 이 비움 코 단이 있는 코에 겹쳐지면서 뜨고 있는데요. 이제 통째로 뜰 때는 패턴이 조금 뜨는 방법이 틀립니다. 방향성이 틀려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비움 코 하나를 만들고 바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서 떠주었는데 이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얼굴이 보이도록 두시고 네 옮겨주시고 다시 얘도 비움단이 있는 비움코가 있는 그 단에서 이렇게 페이스를 보게 한 후에 한 코를 떠줍니다. 뜨셨죠? 그런 다음에 예, 한쪽으로 치웠던 그 코를 겹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비운 코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패턴이 이어지게 됐죠. 예, 겨드랑이 늘리는 부분도 알려드릴게요. 예, 이제 여기가 시작 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무리도 여기에서 해야겠죠. 그런 걸 표시하기 위해 이렇게 단수링을 하나 걸어두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는 표시가 될 수 있도록. 네, 그러면 이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몇 코 더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감아코, 비움코 넣어주시고 다시 예, 겹쳐졌던 코를 옮겨주시고 다시 요 코를 떠주시고 옮겨놨던 코를 겹쳐주시면 네 비움 무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시면 돼요. 쭉 이제까지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비움단이 예 이게 비움코 패턴이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전에는 두 코를 한 코로 떠면 됐는데 한 코를 옆으로 비켜 놓은 다음에 한 코를 뜨고 겹쳐주는 그런 조금은 네 번거롭긴 하죠. 예 왔다 갔다 할 때는 안 뜨기를 넣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면 통째로 뜰 때는 그런 번거로움은 없지만 요런 한 코를 옮겨주고 한 코를 뜬 다음에 다시 겹쳐주는 조금은 단계가 더 한두 단계 더 많아졌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어디까지 요렇게 쭉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4cm가 요 겨드랑이 레글런이 24cm가 될 때까지 쭉 뜨시면 되는데 저는 사이즈가 크신 분들을 위해서 패턴의 요 마커 좌우 수정하는 영상 예, 한 코씩 더 늘리는 영상 또 중간중간 또 이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우리 떠봐요. 네, 패턴이 있을 때 코 늘리는 방법 레글런 늘림 하는 방법 그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쭉 패턴에 맞춰서 이어서 가고 있죠. 이렇게 감아뜨고 두 코를 뜨고 나면 한 코가 남아있죠. 요 코를 늘리셨는 요렇게 해서 예전에는 끌어올리기로 해서 코를 늘리셨는데 패턴이 있을 때는 간단해요. 한번 지금 한 코만 남아있는데 한번 감아버리면 한 코가 늘어나지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한 코를 뜨면 네, 한 코가 두 코가 되었죠. 이렇게 늘리시면 돼요. 또 옮겨주시고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한 패턴이 되겠죠. 네, 겹친 코, 비움 코 한 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한 코가 남죠. 여기서는 여기서 한 비움 코를 넣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전에 비움 코를 넣고 한 코를 떠줍니다. 그러면 한 코가 또 늘어났죠. 네, 이제는 비움 코 넣고 두 코를 한 코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똑같이 두 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늘림단이 됩니다. 네, 이제는 이 이상 더 자세히 하기에는 뭐 예, 어렵겠죠. 예, 충분히 늘림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넣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4cm가 될 때까지 쭉 넣어주시고요. 만약에 88 사이즈, 99 사이즈, 네, 당연히 25, 26, 예, 더 뜨시면 훨씬 편하게 옷을 입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옷은 예, 아래로 여름실이라 축 처집니다. 그래서 체형이 작으신 분들은 작은 대로 맞게 돼 있고요. 니트의 장점이에요. 체형이 크신 분들은 체형이 크신 대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체형을 그렇게 많이 타지 않습니다. 후에도 뜰 때는 날씬했는데 살이 쪘다 해도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장점이죠. 예, 그럼 이제는 쭉 떠 나가겠습니다. 레글런 시작 프론트에서 예, 앞판에서 쭉 24cm가 될 때까지 저는 떠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작한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네, 한 코는 지금 현재 아이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지워줄게요. 예, 한 코는 우선 먼저 떠야겠죠. 한 코는 떠주시고 지금 현재 첫 코로 잡았던 이 실을 그냥 뜨게 되면 얘가 허공에 뜨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전에 있는 코에 아래에 보면 이렇게 안 뜨기한 코가 있죠. 이걸 끌어당겨서 예, 이 코하고 예, 묶어놨던 이 코하고 두 코를 같이 겹쳐서 한 번에 떠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지금 잘 이어졌습니다. 표시가 나지 않을 거예요. 쭉쭉 이제 떠나가면 됩니다. 네, 이제 패턴을 뜬 단이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 패턴이 없는 겉뜨기 단 세 단을 뜨고 이제 패턴으로 가지요. 쭉 여기에서부터 끝까지 24cm가 될 때까지 예, 이제부터는 단을 안 늘리는 거 아시죠? 예, 19cm까지만 늘리고 그 후로 늘리는 분들은 체형이 크신 분들이고요. 5에서 예, 77까지 이신 분들은 그냥 19cm 이후로는 레글런 늘림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 뭐 아주 판초 스타일로 커다랗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네, 예, 그건 본인이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19cm까지 제 패턴, 제 컨셉은 19cm까지만 뜨고 난 이후부터서 24cm까지는 그냥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이 이미 예, 그 정도면 충분한 사이즈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패턴을 뜨고 난 다음은 세 단은 그냥 겉뜨기 가고 이어서 쭉 뜨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여기에서 4cm를 이 합체한 버튼단 부분 합체한 이후로 4cm가 될 때까지만 뜨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4cm면 아 그리고 예 게이지를 내달라고 부르셨었는데 예 이제 생각났으니까 게이지 예예 죄송합니다. 네,
이게 세탁 전이라, 예, 그리고 실마다 다 다른데요. 예, 이거는 니딩 뜨데이의 거는 현재 예, 세탁 전에 묶겠습니다. 예. 18코. 예. 24단입니다. 네. 게이지 문의하셨던 분이 계셔서 이렇게 추가로 뜬금없이 집어넣게 되네요. 네, 그러면은 요렇게 뜨시다가 이 단에서 합체 버튼 단에서 한 4cm. 지금 현재는 2cm니까 예, 4cm 쭉 그거 뜨면은 이 예, 이거 뭐죠? 겉뜨기 단 세 단 뜨면은 4cm가 될 것 같네요. 한번 그렇게 뜨고 난 다음에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합친 후에 세 단 떴고요. 겉뜨기 그리고 비움 패턴 들어가고 세 단을 떴어요. 그렇게 뜬 상태에서 봤을 때 여기는 현재 약 4cm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레글런을 현재 우리가 24cm를 뜰 예정이잖아요. 이대로 하면 빨게 되면 살짝 이렇게 되면서 무늬가 패턴이 살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당기면서 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재시면 21cm가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빨고 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치수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럼 살짝 당기면서 늘어날 걸 생각하고 보면 현재 저는 한 25cm, 24cm가 됐어요. 24cm가 딱 됐네요. 네, 정확히 봅시다. 24.5cm, 24. 네.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눌렸을 때. 요 정도 눌렸을 때. 네, 그러면, 예, 뭐, 체형이 날씬하신 분들, 5호를 입으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뜨시지 마시고, 요 패턴 들어갈 때 분리를, 소매 분리 해버리시면 되고요. 저는 6677이신 분들은 여기까지 세 단을 더 뜨시고, 소매 분리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소매 분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커 있는 부분에서 예, 이제부터 분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리하지만 저는 예, 현재 예, 여기서부터 패턴이 들어가는 거죠. 예, 패턴이 들어갈 때 똑같아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서는 두 코는 예, 좀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그냥 뜨도록 할게요. 예, 예, 그리고 한번 감아서 두 코를 해주시고요. 아, 예, 조금 초점을 안 맞춰서 뜨고 있었네요. 네, 이렇게 그냥 두 코는 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떴어요. 다시 비운 코 겹쳐서 예, 이렇게 쭉 해서 프론트 앞판에서 쭉 떠서 옆 겨드랑이 선까지 온 후에 소매 분리하고 몇 코 늘릴지 예, 이어서 영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예, 끝까지 겨드랑이 앞판 겨드랑이 레글런 늘림하는 끝까지 마커가 나올 때까지 뜨도록 하겠습니다. 다 떴어요. 예, 뜨다 보면은 뭐 마지막 코는 이렇게 그냥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냥 겉뜨기 코로 나올 때는 그대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양쪽으로 다 두 코씩 그냥 메리아스 뜨기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서는
요렇게 하면 겨드랑이 부분에 센치가 현재 네, 넉넉합니다. 40cm 정도 나오기 때문에 40cm까지는 아니고요. 정확히 다시 한번 재볼게요. 아이고. 예. 예, 40cm가 나옵니다. 넉넉하기 때문에 겨드랑이 굴을 많이 늘리지 않을 거예요. 예, 넉넉합니다. 겨드랑이 골을 한 4코, 예, 4코 정도만 늘려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4코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후에 바로 쭉 2코는 다른 바늘을 이용해서 옮겨주시고 난 다음에, 예, 이, 예, 마커까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코를 늘렸고요. 다른 바늘이나 저는 이제 실이 이렇게 도구가 있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시는 분들은 돗바늘에 색이 좀 다른 것 풀어내기 쉬운 별실을 이용해서 별도의 실을 이용해서 요렇게 옮겨주시면 됩니다. 옮겨주시면은 돗바늘로 하셔도 똑같아요. 그리고 끝에만 묶어주시면 되는데 예, 요즘 예, 좋은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셔도 예, 조금 더 편리하더라고요. 뜨개 맛이 생기죠. 예, 저는 지금 현재 치아오구를 가장 단품을 쓸 때 가장 저하고는 수월하게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예. 치아오구 중에서도 스틸 단품이 예, 가장 저하고는 맞는데 그거는 실제로 겨울, 가을부터 들어가는 따뜻한 겨울 소재에 예, 패턴 드릴 때는 그게 좋은데 조금 여름실은 미끄러울 수 있어요. 아유 자꾸 딱딱거리네요. 예, 좀 미끄러울 수 있어서 예, 작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저는 스틸도 여름실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예, 이런 바늘도 좀 500원짜리 목반 바늘이 아닐 경우에는 좀 미끄럽더라고요. 코팅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을 워낙 잘해주셔서 매끌매끌해서 예, 좀 미끄러지기도 해요. 예,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저는 한쪽 편 겨드랑이에 걸려있던 레글러 늘림하던 마커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제 네 단을 네 코를 늘렸던 이 바늘을 이용해서 이 여기는 실을 이용하셨었다면은 묶어 주시면 됩니다. 이 네 코를 늘려 저는 네 코만 늘렸는데 가슴이 좀 크신 분, 체형이 좀 크신 분들, 88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를 한 10코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참고로 77 사이즈입니다. 예, 77 사이즈이신 분들은 한, 예, 워낙 팔소매 부분이 큼직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신축성도 좋아요. 이게 패턴이 요렇게, 뭐, 요렇게, 슬림하게, 내가 좀 나는 팔이 안 굵어. 그럼 요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빨면 요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팔이 가느신 분도 무난하고 레글런 늘림이니까 또 나는 팔뚝과 어깨살이 좀 한 어깨 해 이러신 분들은 또 요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패턴이 체형을 많이 커버해 준다고나 할까요? 예, 그래서 뭐 여기가 여유 있다고 해서 너무 펑퍼짐해 보인다던가 그렇다고 해서 또 내가 슬림한데
그 어깨를 잡아주지 못한다던가 이런 단점들이 없는 패턴입니다. 패턴의 어깨 흐름에 자유로운 패턴이기도 합니다. 단 체형이 88 이상이신 분들은 여기를 한 10코 그 이상도 좋습니다. 여기에서 더 늘림을 하셔도 좋고요. 예, 이 앞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레글런에서도 충분히 더 늘려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통짜로 이어서 떠주면서 소매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몸판 쭉 떠내려가겠습니다. 이렇게 반대편 쪽으로 또 계속 뜨다 보니까 예, 겨드랑이 부분이 또 나왔죠. 이렇게 예, 여기서도 한 코 떠주시고 마커 나오면 마커는 빼주시고 예, 이 코 반대편 코도 역시 네 코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체형이 크신 분들은 자신이 뭐 원하는 대로 한 15개까지 누드릴 수 있는데 예, 그 정도는 뭐 어마어마하게 아마 커질 것 같고요. 네, 이게 워낙 신축성이 좋아서 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시는 게 더 예쁠 것 같아요. 저는 77 사이즈고 4코를 늘렸습니다. 네. 55 사이즈이신 분은 저는 레글런을 24cm가 될 때까지 떴는데 예, 한 22cm나 23cm에서 스톱하시고 예, 코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매 분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쪽 편도 소매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대편 어깨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돗바늘로 별실을 가지고 별도의 실을 이용해서 이렇게 분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쭉 옮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서도 옆에 바늘과 연결해서 쭉 원통으로 떠나가 주시면서 몸판을 이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대편도 이렇게 소매 분리를 해주었습니다. 한쪽 편에서도 역시 한쪽 어깨도 예, 겨드랑이 부분 네 코를 늘렸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몸통이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부분에 원통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겉뜨기 세 단 뜨고 패턴 한 단 들어가는 게 예, 지금 반복이 되겠죠.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소매 한쪽 분리되었고요. 이쪽도 반대편도 분리되었습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됐어요. 현재 패턴 하나 넣고 두 번째 패턴 이어질 때 분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쭉 자신의 키가 크신 분들은 상당히 길게 떠야겠죠. 빨았을 때 이렇게 패턴이 커진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시고 떠주세요. 근데 린넨 100% 그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그 린넨 100%는 패턴이 굉장히 많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길게 떴을 때는 치맛단 밑으로 넣어서 입었고요. 예, 바지 속으로 끝단을 좀 넣어 입을 수 있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계산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이 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늘지는 않고요. 한 5%에서 3% 길이 총 길이의 5%에서 3% 정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 실을 이용해서 작품 여러 개를 떴을 때 한 3% 정도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쭉 몸판을 떠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늘림코가 있던 부분에 오게 되면은 늘림코를 4코를 했죠. 그 부분에서 이렇게 겉뜨기를 해줍니다. 겉뜨기 이렇게 차곡차곡 떠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나만의 조그만 꿀팁이라고 하면
월통으로 뜰 때, 몸판을 뜰 때는 보통으로 뱅글뱅글 돌리면서 원통으로 뜨게 되지요. 그렇게 할 때는 저는 왼쪽 편, 실이 이제 지나가야 될, 진행돼야 될 방향의 왼쪽 편 실은 저는 바늘을 한 치수 작은 것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훨씬 뜨는데 어렵지 않게 뜰 수 있어요. 지금 현재 4.0으로 작업 중이잖아요. 그러면 왼쪽 편 바늘은 3.5로 지금 하고 있어요. 니트풀에서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바늘이 3.5가 제일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3.5로 지금 바늘을 바꿔서 하기 때문에 실이 술술 넘어옵니다. 그런 것도 작은 팁이라지만 뜰 때는 훨씬 수월해지는 게 있죠. 네, 그러면 쭉 몸판을 뜨고 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네, 이렇게 몸판은 빙글빙글 돌면서 쭉 본인이 원하는 길이만큼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고무단 4cm가 너무 기시면 2cm에서 4cm 사이로 본인의 가장 어울리는 스타일로 뜨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뜨고 쭉 뜨고 있는데요. 예, 약 보통은 상체를 53cm 정도가 나올 수 있게 뜹니다. 그래서 레글런 늘렸던 요 시작 실이 있는 요 부분에서부터 재서 보통 고무단까지 합쳐서 53cm가 나올 때까지 뜨시면 돼요. 저는 더 길게 떠서 원피스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부터서는 소매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소매 부분에서 네코를 늘렸죠. 이렇게 봐도 보여요, 코가. 그럼 그 늘린 코를 주워서 쭉 떠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바늘을 소매 부분에 끼워 주었고요. 네, 두 패턴을 뜨고 난 다음에 고무단을 뜰 예정입니다. 요렇게 실을 U자로 만들고 걸어 주시고 난 다음에 네, 먼저 바늘을 할 바늘부터 꽂아야겠죠. 요렇게 이 바늘 걸려있는 요 실 바로 밑에에서 예, 한 코를 잡겠습니다. 일명 가짜 코를 세 코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세 코를 가짜 코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왜 이렇게 만드는지도 후에 아시게 될 거예요. 우선은 이렇게 가짜 코 세 개를 만들어 놓고요. 이게 진짜 코고요. 그 옆으로 주변으로 세 개를 만들었어요. 그 코 아래 좌우 레글런 늘렸던 좌우에서 한 코씩 예,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네 코 코늘림했던 그 네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하나, 예, 이거는 아니죠. 좀 전에 주었던 자리가 예, 최대한 좀 여유 있게 많이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코 이걸 기억하시고 이제 두 코를 한 코로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 둘, 셋 해서 네 코를 다섯 코 해놨죠. 이거는 이제 두 코를 한 코로 잡으시면 되고요. 나머지 여기에서 세 코를 주워주도록 할게요. 한 코, 여기도 좀 여유 있게 네 코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코, 세 코, 네 코. 이렇게 여유 있게 잡은 다음에
이 우선 한 코는 다음번에 뜨고요. 네 코 중에 세 코하고 네 걸려 있는 이 한 코하고 해서 네 코를 한 코로 앞으로 떠나갈 한 코와 합쳐서 한 코로 떠줍니다. 이렇게 할 때 겨드랑이가 비워지지 않아요. 네, 다음번 여기도 한 코, 한 코가 더 여유가 있죠? 네, 그리고 패턴을 이어서 쭉 떠주겠습니다. 봅시다. 겉뜨기가 세 개니까 패턴이 들어갈 파트가 되었네요. 네, 이제 패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고, 예, 하나 건넌 다음에 뜨고, 겹쳐주고, 다시요. 비움코, 한 코 건너 빼주고, 한 코 떠주고, 한 코 빼줬던 거 겹쳐주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부분, 여기서 세 코 만들어줬고, 한 코 별도로 만들어진 거 좌우로 연결해서 있도록 하죠. 우선 여기 첫 단만 한번 이어서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하는 게 하시는 분들이 편하겠실래나. 예,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예, 피하고 싶지만, 예, 요것만 보여드리면 뭐, 별거 없으니까요. 요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꼼꼼히 잘 해주시면, 양쪽 탑다운으로 하다 보면 소매 분리하고, 양쪽에 좀, 어설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이게 비운 무늬가 있다 보니까 어설픔이 나온다 해도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게 비운 무늬라 전혀 그것이 이렇게 탑다운에서 소매 분리하는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그래도 알려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제가 알려드려야겠죠. 네, 쭉 떠주시고요. 아유, 이제 절반밖에 안 왔네요. 이렇게 쭉 뜨고 패턴 이어져서 온 다음에 이 부분에서도 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이렇게 쭉 떠올게요. 이렇게 거의 끝까지 왔는데요. 이 상황에서 코를 예. 패턴이 이어지는 건 하는데 이어지지 못할 때는 그냥 가주시면 돼요. 요 한 코가 마지막이었었는데 그리고 나서 세 코를 만들었잖아요. 아, 이게 코가 마지막이 아니네요. 그럴 때는 패턴을 이어가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패턴 이어가 주시고 마지막 한 코 있었던 거 거기에서부터 세 코를 만들었잖아요. 그 세 코를 한꺼번에 다 겹쳐서 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코를 한 코로 뜨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두 코를 한 코로 떠주겠습니다. 요렇게 왜냐하면 여기서도 한 코를 더 늘려놨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코수가 늘어남이 없죠. 네, 다 했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는 쭉 패턴을 이어서 패턴이 두 패턴이 반복되게 그러니까 비운 무늬 넣었죠. 겉뜨기 3단 다시 비운 무늬 넣고 겉뜨기 3단 나머지는 3.5mm 여기는 지금 현재까지 다 4.0이고요. 3.5mm 대바늘을 이용해서 이 위에 고무단은 두 패턴 뜨고 난 고무단은 네, 3.5mm 대바늘을 이용해서 고무단하고 약 2cm 뜨신 후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네, 수매를 이렇게 다 떴고요. 두 패턴을 떴어요. 이렇게 비운무늬 겉뜨기 3단, 비운무늬 겉뜨기 3단.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무단을 떴는데 고무단은 2cm를 떴습니다. 그렇게 하고 돗바늘 마무리로 지금 마무리를 하는 중이에요. 예. 제 영상 속에서 돗바늘 마무리 하는 게 브이넥 스웨터 핑크색 브이넥 스웨터 두 번째 파트 마무리 파트에서 예, 이게 나올 거예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조해서 보시면 좋아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네. 리듬감 있죠? 아이고 요즘 더워가지고 문 열고 했더니 밖에 예, 차 소리가 살짝 들어오네요. 네, 이렇게 돗바늘 마무리해서 예, 저는 밑단 몸판의 밑단은 주로 신축성 있는 덮어씌기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한번 감아서 여유단을 주고 여유 코를 주고 그 코를 같이 겹쳐주는 그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소매 이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예쁘더라고요. 소매가 굉장히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너무 나한테 맞는 스타일로 하셔야 돼요. 이게 좀 짧다 싶으면 조금 단을 더 뜨시면 되고 저는 저한테는 가장 이상적이어서 이렇게 두 패턴을 뜨는 겁니다. 예, 여러 번 떴다 풀었다 한쪽은 거의 그래요. 예, 막상 일반적인 패턴으로 했을 때 안 예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일반 패턴보다 짧거나 어떤 경우는 일반 패턴보다 좀 길게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제 작품에서 이 버블티는 소매가 한 딱 패턴 두 개가 들어가고 고무단 2cm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무리는 돗바늘 마무리가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덮어씌우기 신축성 있는 덮어씌우기 마무리로 했다가 풀고 돗바늘 마무리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한쪽 편 어깨를 마무리해 가고 있고요. 이제 카라 하는 방법, 여름 거라 겨울 그린얼스 스웨터 방법으로 카라를 내게 되면 너무 더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블 니팅으로 하지 않고 코바늘을 이용해서 깃을 뜰 거예요. 탄탄하고 형태가 갖춰졌지만 도톰하기는 하지만 덥게 느껴지지 않는 코바늘은 또 덥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묵직함이 있거든요. 무거운데 탄탄하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도톰하기 때문에 탄탄함은 있지만 또 여름에 가스람 고스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 니트에는 코바늘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그 방법을 깃에 이용하니까 정말 찰떡으로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소매의 양쪽 어깨 소매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카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돗바늘 마무리하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카라 부분이 소매 부분이 요 정도밖에 저는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빨면은 또 여기서도 이미 폭이 크고요. 통도 크고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 이건 딱 붙어서 입으면 아주 조금 아주 별로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도 축 떨어지는 그런 옷이기 때문에 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저는 요 정도 두 패턴 했는데 더 원하시는 분은 더 그리고 팔이 길어서 허전해 보이신다? 그럼 더, 아유, 긴 팔 가지셨으면 예쁘신 분이시네요. 더 뜨시면 됩니다.